내가 무슨 플레이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판단이 느려서 게임이 많이 길어집니다. 아니, 한 시간이면은 긴거 아닌데 너무 중과로에 물들여졌어. 중과로가 나쁜 거 버텨졌어. 너무 운에 의존하면서 등반하는 거 같아요. 운빨 게임이라서 당연한 거죠. 어떤 카드를 집어야 하는지, 찾아야 하는 카드가 뭔지, 전략가를 거른 게 아쉽네요. 손에 잡힌 카드만 생각해서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. 안정적인 승률로 이기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. 1박 맹독은 라가블린 생각하면서 집었는데 후반에 쓸모 퍼지네요. 라이프 코치. 처럼 천천히 합시다. 아닌가? 슬더스 하다가 산책도 한번 하고 오고 어떤 카드가 좋았을까 생각도 좀 해보고 카드 집기 전에 밥한끼 먹고 자고 일어나서 내일 카드 집고 정밀 흐릿함 설치 거르는 게 맞을 것 같네요. 흐릿함 고민? 정밀 고민? 아, 정밀은 아니지. 기집이 파멸 맹독. 천천히 하는 게 좋지 않나? 나는 성격 급해서 빨리 하다가 자꾸 실수해서 3-4 뎀씩 더 맞는데. 게임하는 게 이기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. 자기가 즐거운 방식으로 하면 되죠. 거무. 거무 걸을 이유가 없다. 솔직히 사일런트의 승률은 거무가 다 챙겨주는 거임. 쓰레기 캐릭인데 거무가 좋아서. 잠깐만. 맵 한번 다시 봐야겠다. 헛소리 하느라 맵을 제대로 안 봤네. 저는 마일리 사일러스 처음 할때 건물은 다 거르고 망단만 집었어요. 아니, 맵을 내가 안본게 아니라 제대로 안. 맵 고를 때 필요한 거. 아, 맵 고를 때 기준은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각자 기준 가지고 하면 되는데. 일단 기본적으로는 1막에서는 3번의 전투가 쉬운 전투라서 적어도 3번의 전투는 하고 엘리트를 가고 엘리트를 가기 전에 불이 있으면 훨씬 좋고 엘리트를 갈 수도 안갈 수도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게 일단 기초고 기초가 아닌 부분에서는 이제 뭐 자기 맘대로. 마무리 나온 거 좋고요. 포션 벨트 나온 거 좋고요. 여기서 건무 하나 더. 이 건무 마무리 잔상이면 정말 좋죠. 근데 여기서 아까 그래서 맹독이 나중에 놀았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건무 마무리가 잘 잡혀서 놓은 거기 때문에 플레이상 잘못된 건 아니고. 아, 여기서 파멸은 개인적으로 오바였던 것 같네요.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네. 차라리 여기서 처분 짚는 게 낫지. 그러니까 슬라임이라서 걱정돼서 넣으신 것 같은데. 경유정 있고 민첩 포션 있고 저거 포션 봐서
화면은 안 넣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. 건물 없어서 몸 비틀기 하려고 넣었다 뭐 이런 거면은 인정하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. 사이리 슬라임한테 엄청 약한 건 맞는데 조금 걱정이 과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민첩 포션 그냥 드시지. 아비 녹색 먼저 안 잡고 파란색 잡으시네. 녹색 잡는 게 낫지 않나? 그래서 요정 빠진 게 플레이를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요정 믿고 화멸을 안 먹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.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. 와, 이 잔상. 잔상 아니면 불쾌. 아드는 100파워가 세지는 게 아니라서. 안 돼! Damn. 쭈럴라베. 근데 뭐 아드 빠따가 안 좋은 나쁜 카드는 아니라서. 근데 밸류 챙기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. 아닌가? 근데 이거 아드 집을 만도하긴 해. 아닌가?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잔상 불쾌는 다코스트 대길 때 좋고 아드레날린은 여기서 이제 덱 다 줄이고 버리기 덱으로 갈 때 좋은 거라. 보스 유물에 따라 좀 다르지. 그래서 아드 먹고 여기서 이제 룬피나 판도라, 아스트롤라베 이런 거 났으면 아드가 더 좋은 픽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. 잘 나왔네. 잘 나왔네. 이러면 아드가 훨씬 나을 듯. 아닌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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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드 먹은 건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는 못하겠네. 결과적으로도 잘 됐다. 파워 카드 확 나오면서 덱벨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드로 템포 챙겨주는 게. 저거 고민된다. 저거 먹고 엘리트 다 죽이고 유물 챙기는 게 좋은 거 같은데? 오케이. 아, 태양계 먼저 해보지. 태양계에서 왠지 나올 수도 있는데. 서순 전반에 궤도 예비까지 다 나왔네. 전략가 고민될 만해. 근데 먹는 게 나았다고 생각해요. 3코덱이라 4코덱이면은 전략가 꺼져 하는 거 이해되는데 지금 3코덱이라 소신 발언 20승전 심장런 클리어 영상을 단문절로 올리는 사람 중 뮤비는 없습니다. 다들 고인물이지만 고로시 영상각 나와서 올리는 고인물일 뿐입니다. 20승선이면 유비 아니긴 해. 근데 유비용 컨텐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상관없지.
뉴비도 신청하고 뉴비 아닌 사람도 신청하는 거지. 아 이거 아드나서 너무 좋다. 전략가 이번에도 고민? 아니 전문성을 고민한다고? 전략가를 고민해야지. 아 이것도 괜전 강화 조금 아쉽네요. 안사 강화가 더 급했을 듯. 지금 대기 엄청 정제가 잘 돼있어서 아스트롤라베 나왔잖아요. 그래가지고 다수도 별로 보여가지고 생각해보니까 20승천인데 진짜 못할 리는 없고 다 알면서 고로시 당하려고 일부러 이상한 선택이나 실수를 하는 거 아닐까? 중관호 반응이 많이 찰진데. 그건 아니고 다들 잘함. 아 근데 그건 좀 있다. 피드백 콘텐츠 오는 거 카드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은데. 이건 기분 탓 아닌 것 같은데. 이펙트 피드백 할 때 전부 다 인지 편향 갖고 있었어. 아니 질투가 아니고 영상을 여러 번 찍다가 그 영상을 업로드한 거니까. 급사하고 이제 편향 나온 판이 급사를 안 해서 피드백 신청을 한 거지. 생존자 편향이지. 그죠, 일망에서 죽고 그러면은 피드백 할 거리도 없지. 생존자 인지 편향. 이거 마무리가 맞지 않나? 40딜이었는데. 뭐 깼으니까 아무 상관없다. 버리고. 아니 왜 아니라 너 템포 올려줘. 생존 편향은 선택 과정을 통과한 개체에만 집중하고 통과하지 못한 개체를 간과하는 논리적 오류이다. 이는 불완전한 데이터로 인해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. 모든 디펙트는 인지 편향을 가지고 있다. 이것이 생존자 편향. 뭔가 맞는데 틀림. 이거 아까 털은 좀 돈 아까운 것 같은데. 뭐 근데 다음 상점에서 더 좋은 선택지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봅니다. 생존자 편향은 저거임. 메가크릿은 광기 승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걸 봤었는데 사실 산막에서 광기 이벤트가 있기 때문이었지. 살아남은 자들만 광기를 넣었기 때문. 아 잠깐만 뭘 소리 하다가 영상 집중하는데. 뷰를 보면은 엘리트를 두 마리, 한 마리 엘리트 한 마리밖에 안 잡았어. 에이 거무 세 장이면은 엘리트 더 잡았어야 했을 것 같은데. 길이 엘리트가 없었나? 지금 칼부리 매책 하나만 잡은 거임? 거무가 세 장인데? 아드도 두 장이었는데? 엘리트 다 잡을 수 있었을 텐데? 길 자체가 안 좋았구나. 오른쪽 길로 갔으면 엘리트 많이 잡을 수 있었는데 이쪽 길은
퇴로가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안 갔네. 아 이거 아쉽다. 카드가 좋아서 엘리트 다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길에 엘리트가 사실 없었네. 모든 몹이 엘리트였다. 이박은 일반 몹도 엘리트긴 한. 덕분에 숙님 3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아니 이거 정밀 건무 2야드에 이거 엘리트 진짜 다 잡을 수 있는데 여기서 엘리트 하나밖에 못 잡은 건 너무 아쉽다. 올리고 오케이 쓴 것 같다. 아 건무 먼저 쓰는 게 맞았을 듯. 핸드 더 져서 그중 뭐야 신성이다. 핸드 터지는 사일런트. 내 분노를 맛봐라. 이거 핸드 잘 잡혀서 가는데 큰일 날 뻔. 딜 모자란다. 괜찮음. 어차피 이김. 마무리고 마무리고. 걔도 일방어인데 걔도 남겼어요. 으어. 이거 악몽임. 악촉삭 가능. 1막을 클리어한 덱 많이 2막을 갈 수 있다. 2막을 클리어한 덱 많이 3막을 갈 수 있다. 3막을 클리어한 덱 많이 심장을 도전할 수 있다. 방금 뭐 나왔지? 이거는 저열이 맞았을 듯? 근데 지금 전략가 먹는 게 맞지 않았나? 일단 블리트라서 루트 고정이고 그 글에 맹독 논다고 쓰셨는데 맹독 일 엄청 잘하는데? 이제 악속도 할 수 있다. 유물 컨트롤 좋고요. 오예! 주락에서 타격 지울 때 너무 좋아. 대부분의 과일은 달지 아가드, 않으면 맛이 아가드. 없는데 안 돼! 딸기는 왜? 당도가 낮은 딸기여도 맛이 있는 건가? 좋아하시네. 첨탑에서 딸기가 배나 망고보다 구린 것은 말이 안 된다. 딸기 편향. 아니 1막에서 첫 카드 정밀 고민한 거랑 두 장째 정밀 고민한 거랑 보면 이분 정밀다님. 와 정밀 사기다. 어 고개 고개. 아 여기서 고개 나온 것도 저거 전략가 진짜 아쉽네. 카드 잘 나왔는데 망한 반은 아, 다른 이유 때문에 이거 고개 별로 아니야? 망한 거라고 생각하고 제보함 카드도 잘 안 나온 반은 그냥 운이 안 좋아서 망한 거라 제보하남. 그런 듯. 고개 지금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. 고갯불 너무 맛있어서 먹었는데 여기서 고개 먹을 거였으면은 전략가 있었어야 했을 듯. 전략가나
집중이 있었어야 했을 것 같은데. 뭐 근데 이제 나중에 전략가나 집중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고갯불 먹는 거면은 괜찮은 선택인 것 같은데. 고개하고 아드 쓰고 이런 왼전까지 썼어야 했는데 뭐 중요한 거 아니죠? 전략가 두 번 걸음 덱이 약해서 죽을까봐 전략가 거르는 거는 인정하는데 지금 덱이 강했었어 전략가 들어갈 시간이 있었고 강호도 할 수 있었는데 거른 거는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. 맹독, 악몽, 촉매, 계산된 도박 이런 악촉이면 잡지 않았나? 잡을 각은 안 나오나? 악촉촉촉이면 딜 모자라겠다. 6 곱하기 27 아닌가? 딜 모자라네. 근데 포션 때리고 단도 몇 개 던졌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. 내가 잡았을 때 맹촉했으면 이게 맞다. 이분이 정밀단인 게 맞다. 정밀단 즉 핑핑이한테 너무 많이 당해서 한방질 세게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밀지금 덕 달팽이를 잡기 위해 더 많은 정밀 광기 이벤트 언제 했지? 집중을 못하는 나 아 이거 악몽 폭매했으면 근데 안 맞았네 안 맞았으면 웰 플레이지 저준영 반사 탈출구 반사 탈출구 다 좋죠 반사는 잘 집으시는데 전략가는 왜 안 집으셨대 마물 어 저기서 저주 버리는 거 웰플레이 마무리 쓰고 돌릴만 하지 않나? 아 킬각이었네 사소하죠? 어차피 잡았죠? 잉크병까지 컨트롤했죠? 킬각이 최선이 아니죠? 집중이다! 집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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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! 굿굿 이것도 초매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꿈덩이 단도로 때리면 탱글탱글해서 아 정밀단 맞다니까 정밀단 꿈덩이는 탄성 때문에 단도 약하니까 이거는 근데 결과적으로 촉매는 이번에 버리는 게 맞았네. 아니다. 괜전 있으니까 촉매 들고 갈 수 있었다.
촉매 들고 갔으면 여기서 이제 악몽 촉매하고 무력화랑 단도로 수비하고 다음번에 전투 끝냈을 텐데. 이게 보니까 맹독이 논 이유가 안 쓰셨어 노란데. 아쉽네요. 그래서 정밀을 복수할 줄이야. 정밀단. 정밀단 간부. 근데 안 맞고 잡았잖아? 그러면은 잘못한 게 아니지. 귀집이 좋을 듯. 딱 여기서 산막 타이밍에서는 귀집이 좋은 것 같아요. 심장, 달팽이, 까까, 도누데카 전부 귀집이 좋아서. 심지어 창방에서도 좋음. 뭐 이제 본인 덱이 순환 덱이라 그딴 거 필요 없다 싶으면 안 넣어두지만 이 타이밍에 귀집비는 좋은 듯. 심지어 정밀단 돌아 달팽이 잡을 때도 좋았을 것 같다. 괜찮으시지? 근데 지금 계속 안 맞고 피관리 다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뭐 옆에서 쫑알쫑알 됐지만 그냥 다 헛소리고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죠. 체력이 안 깎이고 있는 건 잘하는 거지. 알놀림. 근데 여기서 발놀림 집었는데 심장전 방어 안될 텐데 이거는 포션으로 막아야 될것 같은데. 와, 악촉각이다. 왜요? 아니 왜안 집으려고 하지? 잔상. 아, 저거 포션 먹은 거 아쉬운데. 이거 심장 대비했어야 했는데. 여기서 좀 맞아도.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지금 제가 이거 미래시 보고 하는 거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지금 심장 생각을 계속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. 액트 3에서 지금 거의 안 맞았죠. 체력이 계속 보존이 되고 있는데 이러면은 포션 벨트도 있겠다. 지금 되게 수비 풀은 없는데 이거는 포션을 생각을 계속 했었어야 했을 듯. 아. 그래서 맞았어도 그냥 자면 그만이었고 까까털도 있었고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포션을 안 쓰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. 저기다가 인공물 같은 거 넣어가지고 심장전에서 5민첩 볼수 있으니까. 물론 그게 안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만큼 심장전 대비가 급하다고 생각해요. 마름쇠도 심장전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딜이 모자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딜이 하나도 모자라기 때문에 필요 없고. 귀찌삐 또 나왔다. 쪼개는 가면이라 50원이기 때문에 제거하고 탈출구? 악몽 발놀림하고 탈출구로 수비하는 것도? 저거 지금 재련 안돼 있어서 강화 안돼 있어서 재련 포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했을 듯.
이쯤 왔으면은 포션 생각을 계속 하셨어야 했을 것 같아요. 대기 이제 액트4를 이길 수 있나? 여기에 대한 고민. 광기 하나 강화해서 광기에 광기 안 들어가게 한 것도 좋고요. 광기 넣는 실력. 노드데카 정도는 가볍게 퍼펙트하고 잉크병 컨트롤도 잘 했고 악몽 정밀로 달팽이 잡는 것 보고 BGP가 여기선 조금 아쉽다. 정밀 터는 게 맞을 듯? 고개 써봤자 맞을 텐데. 이게 단도야 몽둥이야. 고개가 지금 조금 아쉽긴 해. 근데 뭐 지풍 났으니까. 지풍 났으니까 안 아쉽네. 아무 말이나 해서 죄송합니다. 달팽이 컷. 이거 잡은 거는 낙몽 판단이 너무나 좋았습니다. 타고난 탐문철 컨텐츠도 혹시 한문철 TV처럼 실력 믿겠습니다. 천타 떡과 과실 비율 판단 해주시나요? 뭐 아니요 안해. 발돌림 강화 액트4에서 아이고 붕대. 이 민첩 포션 사고 제거하고 공포는 필요 없고 뭘 고민하시는 거지? 무색이랑 민첩 고민하시는 건가? 민첩이 낫지 않나? 무색에 뭐 기대하시는 카드 있었나? 무색 포션 먹을 때마다 쓰레기 나와서 짜증나던데. 언대기 언대기에서 방해나 나오겠지. 방해 예비 속내. 결과적으로 공에 너무 좋고 전략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까? 잘 모르겠고. 응? 법 검.. 아 응? 응? 언제 사일런스 검부로 집중 뽑기? 아이고 쿠션 망했네. 어? 갓단 원 잉크병 먼저 봤으면
예, 나왔으면은 뭐 잉크병 문제도 없네. 저기서 만약에 직궁 나왔으면 이제 잡아줘. 체력 너무 많이 깎였는데 이러면 죽을 수밖에 없겠다. 실수할 게 있었나? 잘 하신 것 같은데? 약간 안 집은 거 결과적으로는 약간 안 잡은 게 아쉽지 않았나. 그리고 아까 그 시기 그 네메시스 잡을 때 민첩 포션 먹은 거 아쉬움.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거 그 재련 포션 어땠을까 했던 거. 이 결과론이긴 한데 거기서 재련 포션 사는 게 낫죠. 결과론이긴 해. 이거는 악몽 유령의 형상하면 이길 수 있겠네.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가 아니라 이길 수도 있겠네. 처음에보단 광기 버렸을 듯. 그리고 귀찌삐 안 먹은 거. 물론 귀찌삐가 알맞은 타이밍이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잘 나왔다고 생각하면은 창방에서도 훨씬 덜 맞았을 거거든요. 귀찌삐가 뭐 애매하게 1막 2막에서 났다 이러면은 안 먹은 거 이해하겠는데 3막 에서 귀찌삐 타이밍 진짜 좋게 나왔는데 그거 안 먹은 거는 확실히 아쉬워. 그래서 형상 쓰는 선택지밖에 없는데 너무 아쉽다. 얘도 돌려보는 게 나을 듯. 공업 뺄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는데. 아이고 둘 다 안 나왔다. 그런 거 빼고는 플레이 다 잘 하셨고. 정밀단이야 정밀단. 영코제비 집중 먼저. 포션 인공물 뺄 때 쓰는 것도 괜찮았을 듯. 아 근데 지금 유령의 형상 때문에 민첩 깎여서 막을 수가 없네. 이거 말라 죽는다. 전략가랑 귀찌삐 집었으면 이겼을 것 같네요. 물론 그거 집어서 핸드 말려서 억가당해서 죽었을 수도 있는데 확률상 집는 게 더 좋았을 듯. 킹찌삐 무력화 계속 던지시지. 다 면타 박아야 되는데 단타는 이미 막았고 다 면타 박으려면은 약화를 두 개 쌓았어야 했는데. 저였으면 저기서 제비 돌리고
무력화 어떻게든 찾아서 약과 걸었을 듯. 근데 이번 턴에 걸었으면 상관없네. 이거 막으면 이길 것 같은데 민첩이 없어서 막을 수 있을려나? 애 치웠나? 광기가 잘 들어와서 이겼나? 근데 이거 저거 악몽 집은 판단이 정말 좋았다. 윈! 이겼으면 잘한건데 무슨 피드백을 하리오. 앞에서 무슨 말을 해든 다 소용없어. 이겼는데 귀찌삐? 그딴거 필요없어. 이겼는데 결국 여기서 형상 잡혀서 이긴 건데. 역시 형상이야.